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눈보다 보이게 밝힌 것 호통했던 주의 얼굴
부정하고 듣던 말을 치신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내 목이 두팍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보혈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성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내 높이 눈앞이 이 시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의욕은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희망의 등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사면이 내 인생은 벽에 막혀있는 것 같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만 둘러싸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소망이 살아 일어나며 좌절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이 반드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성경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소개되는 내용은 가나라는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큰 낭패입니다. 손님들은 청해놓고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유난히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모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어디까지 채웠느냐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이 출렁거립니다. 물이 흘러 넘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주는 그때 포도주로 바꿔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항아리에 하필이면 돌 항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항아리는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누가 담으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담으라고 했던 이 항아리, 이 그릇은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입니까? 돌로 만든 그릇입니다. 내 인생은 고집이 돌 같습니다. 교만이 돌 같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내 심령의 그릇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물 담아라. 물을 담기는 담는데 가득하게 아구까지 채워지게 담아라. 충만하게 담아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지금 어디와 계십니까?
내 머리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영이신데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 항아리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이 물 떠다주는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돌덩어리 같은 내 심령 속에, 내 육의 항아리에 오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오늘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소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물을 성령으로 의미한다면 어디까지 내 심령의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은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누가 기적을 일으키세요?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좌절하고 있을까요? 머리가 나빴습니까? 세상 배경이 나쁩니까?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부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열기가 다 식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남많은 소리는 전부 다 인간적인 소리요, 인본주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돌덩이 같은 항아리 내 심령 그릇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한다면 반드시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하나님 모든 성들의 심령 속에 우리 육의 덩어리가 돌덩어리 같은 심령이랄지라도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늘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 시대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저는 강조합니다. 다섯 가지가 바꿔집니다. 오늘 돌덩이 같은 내 심령 항아리 속에 오늘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물 채우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첫째 값이 달라집니다. 물의 값이 변하여 포도주 값으로 바꿔집니다. 포도주는 저 팔레스타인에서는 물보다도 포도주를 더 사용하고 더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일상생활에 포도주를 늘 그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가장 귀한 것은 내 인생의 값이 언제 바꾸지나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될 때에 내 인생의 값은 달라집니다. 물값이 변하여 포도주 값이 되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성경은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될 때 맛이 달라집니다. 물맛이 변하여 포도주 맛을 바꿔집니다. 물맛은 맛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맛을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 돌아보니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내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더니 인생의 맛이 바꿔져 버립니다. 맹물만 나는 내 인생 생활이 포도주 산맛을 바꿔줘 버립니다. 왜 이렇게 은혜의 맛이 느껴지는지요? 왜 인생을 이렇게 내가 보람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의 값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 채워야 됩니다. 내 빈 항아리 같은 내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값이 바꿔집니다. 인생의 맛이 바꿔집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 바꿔집니까? 분위기가 바꿔져 버립니다.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내는 분위기와 술을 마시고 포도주 마시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내 인생의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가진 게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국교회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한국의 모든 우리 민족이 더 성령 충만하면 이 사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위기는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성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충만 받아서 분위기를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바꾸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꿔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내 의지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우리의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받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 저는 늘 감사합니다. 지혜가 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환경을 바꿔서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이게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색깔이 바꿔져 버립니다. 물의 색깔이 포도 색깔로 바꿔집니다. 내 얼굴 색깔이 바꿔집니다. 핏기가 없는 얼굴이 홍조를 띈 얼굴로 바꿔집니다. 상기된 얼굴로 바꿔집니다. 건강한 체질로 바꿔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칼날을 바꾸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 바꿔진가? 질이 바꿔져 버립니다. 물의 질이 변하여 포도질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질을 바꿔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내가 볼 때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게 느껴졌고, 나는 나 자신을 나를 돌아볼 때 나는 고독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며,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살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우울증을 나만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나는 팔자가 사나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시간 성령 충만 받았더니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늘 성경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가 강한 데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강조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리브가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항아리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물을 채워서 이 항아리를 가지고 올라올 때에 여기에서 이삭의 신부로 지명을 받습니다. 언제 채워질 때, 물이 채워질 때 내게 성령 충만하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내가 물을 채우는, 오늘 물을 채우는 자는 어디입니까? 반드시 물을 채우는 사람은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나 리브가가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내 신앙이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물 채워질 때. 언제 올라갑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영적 생활은 올라갑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실 때 하실 말씀이,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름을 뿔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기름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채워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서 기름 부었을 때 이 다윗은 목동이 왕으로 지명을 받아버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강좌입니다. 채우라 채우라 채우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민족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범죄로 인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산천초목은 말라 죽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제단에 성경은 열왕상 18장 3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제단에 부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상 18장 35절 말씀을 보자면 물이 단에 두루 흐르다가 가득하게 흐르더라.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붙지 않으면 하늘에서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부어주세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이 땅에 부어라. 넘치게 부어라. 오늘 여러분 어디에 부어야 됩니까? 제단에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오늘 교회를 섬기는 그 단에 우리 무엇을 부어야 됩니까? 그 제단에 넘치도록 부어야 되는 것이 내 눈물이 다윗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내 수고의 땀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었더니 나 한 사람이 부었더니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민족 전체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고했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전체에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엘리야 심정으로 야고보 소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나보고 네가 엘리야가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크게 하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오늘 시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우리 민족을 내 한 사람의 기도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헛수고가 없어요. 어떤 기도든지 반드시 하나님 기도는 다 받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의 향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곁에 서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강력한 파워, 기도는 강력한 에너지,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문을 엘리야처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데 발목까지 오르는 물이 있고 무릎까지 오르는 물이 있으며 허리까지 오르는 물이 있고 헤엄하는 창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르는 물은 물 속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상체는 밖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폭염이 내리 쪼일 때 갈증을 느낍니다.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물이 이른 각체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했는데 이 물이 언제 흐릅니까? 바로 성경은 강조합니다. 에스겔 4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헤엄하는 물에 들어갈 때 헤엄하는 물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완전히 잠기는 물. 오늘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오늘 성전선이 이 물은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내가 생수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물 속에 잠겨있는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발목까지 오르는 물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서 상체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무릎까지 오르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까지는 물 속에 잠겨 있는데 나머지는 신체 부분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오르는 물이 있습니다. 절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헤엄하는 물은 완전히 잠기는 신앙입니다. 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완전히 잠기면 아무리 폭임이 내려쪼여도 갈증이 없어요.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내 신앙에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생수가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세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모압이라는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사막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주의 종을 찾습니다. 주의 종, 그때 주의 종이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성경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하는 말이,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찬양 부르는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찬양할 때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열왕기하 3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개천을 그들이 팠습니다. 믿음의 골짜기를 팠습니다. 믿음의 개천을 파고 났더니 금은고를 탈 때에 사막에서 강이 흘러오는데 물이 가득하게 흘러내립니다. 오늘 이 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심령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골짜기를 파야 됩니다. 내 심령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믿음의 골짜기를 파세요. 반드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순간에 생수의 강이 내 골짜기를 파는 믿음의 골짜기에 생수의 양이 가득하게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갈증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 것에 부러움이 없어요. 세상 것이 어느 것도 탐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내 마음속에 만족을 가져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습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가 안수할 때에 지혜의 신이 따라서요 충만하였더라.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늘 언제 안수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안수를 주의 종들이 할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한, 지혜의 신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오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실 때에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라서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120명 전체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오늘 감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반드시 이 밤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드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경교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똑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실 텐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은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듣는 사람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성령을 받기 전에 저 사람의 모습은 교회와 늘 한 발짝은 떨어져 있었고 교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왔다가 아무 감동 없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처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하시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같이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해보세요. 인생관이 달라져버립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담담이 생기고 어떤 악조건 속에도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하게 됩니다. 생활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의 물속의 비밀을 알고 음식은 집어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 합니다. 은혜도 만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수박이 그달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은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일곱 집사의 자격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세상 권력이 있으니, 저 사람은 많은 프로필이 화려하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은 세상 조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를 최초로 세우실 때에 따라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 성령과 지혜자 충만한 사람, 최초로 일곱 집사 세우실 때 하는 조건은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강조하는 내용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의 집사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서디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일곱 집사 가운데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강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디반을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일곱 집사의 모습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서디반의 모습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면 오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가장 최고의 일꾼 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따라서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 나머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서두반도 있습니다. 일곱 집사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바울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는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이 되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미건조하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며 교회 하나님 산송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 감각이 없는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람이 달라요. 내 스스로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난 받았습니다. 과연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부었다는 말은 충만을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머리에 기름 부으면 온몸이 기름으로 다 적셔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말하는 오늘 성령이 충만이 임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홉 가지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한 가지로 해당이 됩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 당신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받았으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전부 긁어내립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홉 가지 열매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성령 시리즈로 지금까지 몇 주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성령 받은 목적이 하나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바꾸질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보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루 온종일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령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 중심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인지 아이를 기르든지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됩니까? 예수를 위하여. 왜 성교합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만이 선행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누구를 돕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와야 됩니다. 내 이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오늘 우린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분명히 한 가지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은 또 지나가고 또다시 1년은 또 찾아옵니다. 어느덧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나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내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새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갑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남의 구유를 빌려서, 다른 사람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대신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남의 가축우리 구유를 빌려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실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무덤을 빌리셔서 거기 장사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빌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십자가는 뭘 하는 것입니까? 내 육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육의 것을 이제는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반드시 한 시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이 시대의 주역이 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말씀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 민족이 여러분 반드시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시대의 정인 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